예수부활 대축일이었던 지난 24일 대전교구장 유흥식 추교는 대전 동구 이사동에 위치한 청소년사회복지시설 나자렛 집을 찾아 청소년들과 함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인 대전 나자렛 집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공동체로 현재 초중고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 18명이 따뜻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날 부활 대축일 미사에서 대전교구장 유흥식 추교는 그 누구도 자기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며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며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좋으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아주 기막힌 사랑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거든요.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만드는 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 알죠? 네. 유주교는 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날 미사 봉헌 뒤 유주교의 추천으로 대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신제마 갈라니 양이 유주교님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수업이 아닌 강의를 듣고 숙제가 아닌 레포트를 작성한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 입학하여 지금 사회복지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자렛집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상영과 초중학생들의 율동이 펼쳐져 부활의 기쁨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